공부하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나중에 능력은 시험 볼 때쯤이면, 모의고사 볼 때면 실력을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 한 세 번 정도 보시다 보면 아마 문제 푸는 요령이 좀 늘어나실 겁니다. 그러나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을 파악할 수 있고 그때부터는 내 실력이 어느 수준에 이르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하고 오해 항상 복습하지 않으십니까? 하시고 다들 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됩니다. 이게 처음 공부할 때는 좀 난해하고 애매하고 이해 못한 용어들이 많은데 이게 익숙해지고 나면 시험 문제를 내가 직접 읽고 이해한 상태라고 하면 답 찾기가 용이하십니다. 용어 자체가 막히시게 된다고 하면 남는 게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힘드실 때마다 좀 올해 끝내는 게 마음 편하다는 걸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내년에 뭔가 또 하실 생각이라고 하면 짧은 시간에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씩만 복습해 나가시게 되면 좀 충분하지 않나 싶고 우선 우리가 가장 크게 신경 써야 되는 것은 1차 통과하는 게 가장 큰 목표이거든요. 그래서 1차 선생님마다 복습하는 요령 알려주시면 그대로 따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공부하면 잘하지 않으셨습니까? 다 외우는 것보다는 이해하는 게 항상 기본이십니다. 외우는 거는 반복하시다 보면 당연히 세뇌되다 보니까 나중에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답 체크하는 실력이 쌓이시게 됩니다. 그리고 다들 학교가 나오면 딱 두 달 지나면 공부한 게 기억이 안 남다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시험 볼 때까지만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그때까지만 계속 자주 보시는 게 좋으십니다. 그래서 다독하는 게 제일 좋으신 것 같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 공부 같은 경우 진도 나가셨다고 하면 한번 만약 처음 시작할 때는 한 번이면 되는데 아마 30분이나 40분 정도면 진도 나간 만큼 쭉 다 훑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또 한 번 더 보십시오. 내가 지금 두 번째 코스 진행한다고 하면 또는 세 번째 코스 하고 있다고 하면 두 번 정도 한번 짧은 시간 반복하시면 그게 두 시간 안쪽에 끝나거든요. 그걸 다독해서 계속 보시다 보면 점점 실력이 달라져 계실 겁니다. 만약 처음 공부할 때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는 것만 하더라도 아주 훌륭한 복습이신데 좀 어느 정도 회독수가 되셨다고 하면 용어에 막히는 게 없다고 하면 그때는 좀 더 다독하시는 게 좀 더 좋게 하는 방법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3번 매도청구라는 것을 함께 보십니다. 444페이지 찾으셨죠? 위 양가로 1, 동그라미 2번입니다. 바로 공유관계가 인정되는 건축물을 천재지변으로 멸실되었을 때 다시 신축하거나 재축하는 경우 건축물에 해당 대지 공유자 수가 100분의 80 동의 얻고 동의한 공유자 지분 합계가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대지 소유권 이상인 경우 건축허가 받은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 또는 대지의 공유자 중에 동의하지 아니한 공유자 동의하지 않은 공유자에게 그 공유 지분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시가 준수입니다. 이 경우 매도 청구하기 전에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공유자와 3개월 이상 협의하여야 하며 3개월 이상 협의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구분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건축허가 받은 건축주라는 말 찾으셨죠? 건축허가 받은 준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이 매도 청구란 말을 앞으로 계속 보실 텐데 우리 민법 공부하시면서 명도 소송이란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 명도 소송이라 하는 것은 물건 소유자가 팔기 싫어하는데 법원의 재판 절차에 따라 강제로 자신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재판을 명도 소송이라 표현합니다. 그 명도 소송을 공법에서는
매도 청구라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매도 청구는 건축주가 건축 허가 받은 이후에 이루어지는 재판 절차인데 현재 전체 지분의 80%는 멸실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재축하는 데 동의했지만 20%가 반대하고 있죠. 그 20%에 대해 건축 허가 받은 자가 건축 허가 받은 이후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매도 청구하기 전에는 사전 협의에 관한 절차를 거치는데 그 사전 협의 절차를 3개월 이상으로 정해놓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 살아오시면서 내용 증명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저 건축 허가 받은 자는 지금까지 집합 건물에 대한 공유관계에 인정되는 건물에 대한 신축이나 재축에 반대하던 분들에게 이제 허가까지 확정되었으니 동참하라 그런 취지의 내용 증명을 발송하게 됩니다. 3개월 동안 아무런 답변 없다면 협의가 부성립한 것이고요. 협의가 불성립한 때는 매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협의가 성립되면 동참하겠다는 말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함께 새로 건물 만드는 것이죠. 그 반대하는 자에게 뭐한다?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증명 발송하고 3개월 지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체국으로부터 확인받은 서류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반대하는 지분 20%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매도 청구하고 나서 협의하는 것입니까? 매도 청구하기 전에 하는 것입니까? 매도 청구하기 전에 사전 협의 기간은 몇 개월이다? 3개월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법에 나오는 가격은 딱 두 가지입니다. 시가 아니면 감정평가액입니다.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가격을 감정평가액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우리 공법에서는 공시지가란 말 넣으면 안 됩니다. 공시가란 말 넣으면 무조건 틀린 주문으로 파악해 주시고 지금까지 공부하신 내용들 중에 시가 감정평가액 대신 엉뚱한 말이 하나 나온 적이 있습니다. 매수 청구 기억나십니까? 그때는 매도 청구가 아니라 매수 청구. 10년간 도시공계획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지목대인 토지 소유자는 특광시군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고 그 매수 가격은 공시법이 정한 가격이다. 그 공시법이 정한 가격은 시가의 절반을 말합니다. 그때와 딱 하나 더 있거든요. 그 두 군데 빼고는 가격을 하면 항상 시가 아니면 감정평가액이 나와줘야 됩니다. 취진 이해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 민법 공부하시면서 협의기간 따지게 되면 몇 개월이었습니까? 아직 안 배우셨다고 하면 무조건 2개월입니다. 민법은 2개월이고 공법은 3개월입니다. 그래서 민법상 사전협의 이야기 나오면 2개월, 공법상 사전협의 나오면 3개월이라고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예, 거기까지 보시면 되시고 이제 바로 옆에 페이지에 건축신고 찾으셨죠? 별표 3개 해주셔야 됩니다. 445페이지 보시게 되면 1번입니다. 허가 대상 건축물이 하더라도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게 되면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건축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건축 허가와 관련된 사항으로 건축 신고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건축 신고 대상은 규모 큰 건물 만들고자 하면 건축 허가 받아야 되는데 규모 작은 건축물이기 때문에 신고하여 허가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 그래서 작은 건물에 대해 건물을 건축하거나 대수는하고자 한다면 뭐하고 할 수 있다?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봐주실 것으로서 박스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는데 얘가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지만 올해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꼭 한번 이해하고 보셔야 됩니다. 우선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건축법은 1962년도에 제정된 법률인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게 되었을 때 저 1962년부터 지금까지
개정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었던 건축 신고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법은 올해도 7월 달까지 개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 바뀐 게 네 번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매년 여러 차례 바뀌는데 불구하고 안 바뀌는 것이 기본형이라 해주시면 계속 개정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확장된 건축 신고 사안으로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아파트도 기본형과 확장형이 있지 않습니까? 발코니 확장하게 되면 주택 내부 공간처럼 사용할 수 있지만 기본형은 계속 가는 것이죠. 그 두 가지 형태로 우리가 한번 살펴주셔야 됩니다. 우선 우리 교재 보시게 되면 바다 면적하 85제곱미터 이내 증축, 개축, 재축 그냥 지나십니다. 85제곱미터 이하라고 하면 이내라고 하면 규모 큰 것이다, 작은 것이다. 작은 것입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관농자 가로 해놓습니다.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건축. 건축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는데 3층 미만, 200 미만이라면 규모 크다 작다. 작은 겁니다. 다만 다음 항목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은 제외한다. 제외한다 추천하시고 기억 지구 단위 계획구역 찾으셨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 추천하시는데 우리 판교 지구란 말, 동탄 지구란 말, 왕숙 지구란 말 보게 되면 얘는 미래 도시 지역이 될 수 있는 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한 곳에는 건축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경우는 허가 받아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 4는 일단 묶어놓습니다. 3, 4는 묶어주십니다. 그리고 5번 보시게 되면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 건축, 건축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기억, 연면 작게가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100제곱미터 이하 추천놓습니다. 그리고 니은, 높이 3m 이하 범위 내 증축하는 건축물, 3m부터 증축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리얼블입니다. 공업지역, 그리고 한 줄 밑에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의 공장, 2층 이하부터 공장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현재 건축 허가 대상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허가받고 건축 대수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행위의 목적이 되는 건축물이 작은 건물이라고 하면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는데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라면 196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건축신고 대상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라고 하면 대충 27평 정도 되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건물은 주거용이건 상업용이건 관계없이 항상 뭐하고?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30평짜리 건물이 연면적 100제곱미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건물을 건축하는 장소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인 경우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는 건축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농자라고 하면 누가 사는 곳입니까? 농업인이. 그 농업인이 살 때는 200제곱미터는 대충 60평이거든요. 3층 미만이라면 딱 2층짜리를 말합니다. 그러면 각 층이 30평으로서 1층은 농기를 보관하기 위한 창고 용도로 사용하고 2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딱 60평짜리 2층짜리 건물 만들어지게 되는데 어디만큼은? 관농자만큼은 건축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저 관농자를 뺀 나머지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이지 않습니까? 그 도시지역일 때는 연면적 얼마까지? 100제곱미터까지 건축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습니다. 관농자는 특징 때문에 저런 예외가 인정된다라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 관농자에 전원주택 만드는 경우 있죠. 그리고 스카이캐슬이라고 종용된 드라마 집 나오지 않습니까? 걔가 만들어진 것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농민을 위한 배려 제도였지만 이걸 활용해서 전원주택 또는 별장용지로 이런 규모의 건물을 건축하게 된다면 허가 대신 편한 건축 신고하고 건축하게 되거든요. 다들 저렇게 하면 나도 업을 시작하게 되면 똑같이 하실 거죠. 그래서 이 관농자에 한 1,500평에서 3,000평 정도의 땅을 구입해서 전원주택 만들게 된다고 하면 뭐 택지만 분양하게 된다고 하면 한 필지에 한 200평 정도, 200평, 300평 끊어서 분양하게 되었을 때 택지만 분양하게 되면 한 3천에서 5천 정도가 남습니다. 집을 짓고 분양하게 된다고 하면 1억에서 1억 5천 정도 남거든요. 그래서 1,500평이라고 하면 300평씩 끊게 되면 한 5필지 정도 나오게 되는데 1년에 한 건씩만 하면 짭짤하십니다. 표정이 별로 할 마음은 없으십니다. 대신 나중에 SK하이닉스가 새로 만들어지게 되면 아마 그 회사 주변으로부터 좀 좋은 주택단지 하나 만들게 된다고 하면 아마 입주할 사람이 꽤 많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 끝나시고 거의 공사 막바지 단계에 이르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저 전원주택단지를 하나 조성해서 사원용으로 미리 선 계약한 상태에서 땅 구입하고 대지 조성 사업과 그리고 주택 만들어서 공급하게 되면 그것도 짭짤하실 겁니다. 네, 지금 공부에 바빠 죽겠는데 뭔 소리 하냐 그 표정이십니다. 대신 우리는 그 전원주택 생각 마시고 얘는 농업을 위한 주택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관농사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었다면 얘는 미래 도시적이 될 땅이거든요. 그러한 곳에 이런 규모의 건물을 건축하게 된다면 그것은 건축 허가 대상이지 건축 신고 대상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건축은 기본형이죠. 얘는 도시적이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건 어디건 관계없이 100 이하까지는 뭐하고 할 수 있다? 신고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라 할지라도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건축은 건축신고하고 건축하며 100초과 100초과하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100초과하게 되면 그때는 허가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제외한다 이 말은 100초과 200 미만의 건축물을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건축하게 된다면 그때는 건축허가 대상이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라 할지라도 100 이하는 건축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100 이하는 전국 어디에 건축하건 항상 뭐하고 할 수 있다? 신고하고 할 수 있다. 그렇게 파악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잠깐 공장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셨는데 여기 공장과 관련되어서는 참 다양한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닭과 관계된 곳이 하림이거든요. 그런데 그 닭과 똑같이 생긴 게 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오리 공장이라 기억하시고 저 오리 공장은 연면적합 500제곱미터 이하이고 2층 이하의 공장 건축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신고하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리 공장이란 말 기억하시면서 공장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인 때 건축 신고 대상이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건축과 관련된 사항으로 건물의 높이를 3m 이내 증축하는 것은 건축 신고 대상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층의 구분이 없는 건축물은 4m를 한 개층으로 한다. 그 말 기억나시겠습니까? 그래서 고층 건축물은 30층 곱하기 4하면 120, 초고층 건축물은 50 곱하기 4하면 200m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은 이 법을 만드신 분은 수학을, 아니 산수를 잘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못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4m를 증축하게 되면 건물 한 층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 4m 증축하면 층수가 달라지지만 4m 아니라고 하면 층수 달라지는 거 아니죠. 그분은 4m 미만이라는 개념을 모르셔가지고 그냥 3m 이하라 증축이라 하셨거든요. 진짜 수학 못하신 분이지 않겠습니까? 4m 증축하게 되면 층수 달라지지만 4m 아니면
층수는 같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작은 건축 행위에 포함된다 해서 건축신고 사항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분이 수학을 잘했으면 법대를 안 가고 아마 좋은 데 가시지 않았겠습니까? 하등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건축물 건축과 관련되어서는 저 기본형 100은 장소에 관계없이 항상 건축신고 대상이고 확장형과 관련된 세 가지를 각각 살펴주셔야 됩니다. 이제 어려운 문제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사실은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건축시, 예. 이것도 하셔야, 다 기본 이걸 깔고 하셔야 됩니다. 시험만 나온다고 해서 그것만 보시면 그걸 이해를 못 하십니다. 그리고 외우는 방법 알려드리더라도 그 외우는 방법이 여기에 통용되는지 저기에 통용되는지 헷갈리기 때문에 그게 또 난감해 있습니다. 결국 자주 볼 수밖에 없는 게 제일 좋은 공부 방법입니다. 이제 3번, 4번을 보셔야 됩니다.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의 대수선 찾으셨죠. 445페이지. 그러면 잠깐 우리 이해하실 것은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에 이루어지는 대수선은 건축신고하고 대수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은 규모 큰 것이다 작은 것이다. 규모 작은 겁니다. 그래서 2층짜리이고 각 층의 바다 면적 합이 200제곱미터 미만이라면 작은 건물인데 만약 얘가 3층짜리면 규모 큰 것이죠.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라면 규모 큰 것입니다. 그래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에 반대말이 있다면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 규모 큰 게 됩니다. 그러면 작은 건물이 이루어지는 대선이 건축신고 대상이라면 큰 건물에 이루어지는 대선은 허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 허가 대상 중에 일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하고 대수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4번입니다. 4번 잠깐 살펴보시니 주요 구조 해체 없는 등의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대수선 그리고 1번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수선 동원해놓습니다. 기둥포 지붕틀 3개 묶어놓습니다. 3개 이상 수선하는 것 방화벽 등을 수선하는 것 주계단 비난계단 특별 비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그런데 우리 얘를 알고 있다 모른다 알고 계십니다. 여기 대수선은 우리 시험 볼 때까지 함께 기억하기로 하신 게 벽, 삼, 계단, 경관. 미관지구는 폐지되고 지금 경관지구를 대체했다라는 것만 파악해놓습니다. 다만 건축법은 미관지구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시험에 미관지구라고 나오진 않을 겁니다. 미관지구로 나오게 되면 국토계획법에서는 경관지구로 바뀌었는데 그게 출제거리가 못된다고 시험범위 벗어났다고 잘못되었다고 이의 주장할 게 뻔하기 때문에 미관축에 대해서는 아예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벽과 관련되어서는 총 4개가 있었습니다. 1번과 관련된 내용으로 내력벽을 증설하거나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이라 합니다. 이런 벽상 계단 경관 이 9가지 행위를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 건축물에 하면 뭐하고 할 수 있다? 신고하고 대수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는 저 대수선을 허가받고 해야 되지만 저 허가 대상 중에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만큼은 특별히 건축신고하고 대수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수선과 관련되어서는 증설, 해체, 수선, 변경 네 가지 행위가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4번과 관련되어 여섯 개에는 끝에 뭐로 끝나고 있습니까? 수선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잠깐 보십니다.
여기 3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내력벽을 증설하게 되면 허가받아야 되고 해체하게 되면 허가받아야 되며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을 변경하게 되면 허가 대상입니다. 원래 3층 이상의 건축물이 이루어지는 대수는 모두 허가받아야 되는데 그 허가 대상 중에 무엇만 수선행위에 대해서는 허가받지 않고 신고하고 대수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 3, 4 묶어놨습니다. 벽, 기둥, 보 그리고 지붕틀 얘를 3개 이상 수선하게 되면 3층 이상 건축이랄지라도 신고하고 대수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 기둥을 3개 위치 변경하게 되면 연면적 200미만 아니고 3층 미만 작은 건물에 기둥 3개를 위치 변경하게 되면 그때는 안전상의 문제 없기 때문에 신고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큰 건물에 기둥 3개 위치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그때는 허가 받아야 되는데 저 기둥 3개를 증설, 해체, 수선, 변경 중에 3개를 수선하게 된다면 그것만큼은 신고하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계단 수선하는 것, 방화벽 수선하는 것, 저 수선행위만큼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3층 이상 건축물, 10층짜리 건물이랄지라도 조계단 수선하는 것은 신고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수는 총 몇 개이다? 9개. 9개 중에 지금 6개에 대해서만 신고하고 수선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외벽, 마감 재료,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은 허가받고 대수선할 수 있지 신고 대상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외벽 마감 재료 벽면적 30분당 수선하는 것은 화재와 관련된 안전상의 문제가 크게 발생할 수 있거든요. 만약 딱 2층짜리이고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라면 만약 건물에 화재 발생했을 때 1층에 계신 분은 그냥 지상으로 나오면 되죠. 그리고 2층에 계신 분은 보통 건물의 층고가 4m이거든요. 나는 4m 위치에서 뛰어내리기 힘들죠. 생명의 지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대신 높이 8m에 뛰어내리려면 3층짜리 건물에 뛰어내리려고 하면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3층 이상의 건축물에는 그런 안전상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원래 뭐하고? 허가받고 해야 되는데 뭐만 투선하는 것은 경면상으로서 신고하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을 공부하시면서 작은 건물에 이루어지는 대수는 원래 신고하고 할 수 있습니다. 왜? 2층짜리 건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면 많은 사람 사용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 건물에 있어서는 안전상의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대수선하는 것을 신고할 수 있는데 역으로 반대로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이루어지는 대수선은 허가받아야 됩니다. 증설, 해체, 변경은 안전상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지만 있던 거 고치는 것, 투수는 있던 거 고치는 소선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신고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달랑 6가지고 빠진 게 3개이거든요. 그중에 외벽 마감제로 벽면적 30m 수선하는 것은 허가사항이고 우리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가장 큰 문제는 주차장 문제이거든요. 그 주차장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경계벽을 수선하는 것은 뭐하고 허가받고 대선하는 것이죠. 그리고 경관지구 미관지구 그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주시면 올해 나올 정답이거든요. 다음은 건축신고하고 대수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틀린 거 찾으라고 하면 1번, 1번부터 6번까지는 신고하고
수선할 수 있는 대손이지만 외벽 마감재로 벽면적 3주차 수선하는 것과 다 가구 다세대계 경계벽 수선하는 것은 건축신고사항에 나오지 않았다면 얘는 허가 받고 하라는 이야기죠. 올해 나올 정답인데 이해되시겠습니까? 3은 작은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신고할 수 있는 대손이지만 4번은 큰 건축일 때는 허가받아야 되지만 그 허가 대상 중에 6개 수선만큼은 신고하고 대손할 수 있다. 그렇게만 하나 정리해놓습니다. 한 장 응시입니다. 한 번은 이해하고 외우려고 시도하시든지 자주 보든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암기하는 것을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암기는 똑같은 내용을 자주 많이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대신 이 공법책을 다 보면 양이 많다 보니까 힘드시거든요. 아마 제가 수업해 나가게 되면 우리가 100점 맞을 수 있는 게 100% 공부하면 100점 나오는데 절반 정도 공부하면 한 80점에서 90점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한 1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걸 다 가르쳤습니다. 100점 맞게 하려고. 그런데 시간이 제한되다 보니까 한번 수업하게 되면 한번 하고 끝나는 것이 더 이상 반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결론은 점수가 별로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 중에 수업했다고 이야기하면 책에 노트에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4분의 1 정도 공부하시게 되면 저 4분의 1 공부하면 이게 60점에서 70점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 4분의 1을 한 번만 반복하는 게 아니라 네 번 반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 네 번 반복하고 그대로 따라서 복습해 주시게 된다고 하면 똑같은 부분을 한 8번 본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하기보다는 잘 나오는 것 그것 위주로만 좀 해주시는 게 저는 제일 결과가 좋다 느끼고 있거든요. 대신 복습을 해주셔야만 좀 따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읽어보시면서 용어 모르는 게 있다고 하면 꼭 표시하셔가지고 저한테 물어봐 주십시오. 그러시면 좀 충분히 해결되시던데요. 예, 이번 시간에 잠깐 보실게. 446페이지에 2번입니다. 우리는 아주 큰 걸 하셨습니다. 그냥 단순히 외우는 것 아니면 안 되는 거를 지금 이해하고 넘어오신 겁니다. 저 혼자만 이해한지 모르겠지만 2번입니다. 건축신고 수리 여부 통지기간 찾으셨죠? 시군구청장은 건축신고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5일 동내놓습니다. 신고 수리 여부 등을 한 줄 밑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래서 건축신고하게 되면 시군구청장은 신고 됐다. 증명서 발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처리기간 며칠이다? 5일이다. 그리고 3번입니다. 건축신고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 1년 동그라놓습니다.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신고 효력 없어진다. 다만 건축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 있다 인정되면 1년 범위 내 공사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년 동그라놓습니다. 근데 우리 그냥 얘도 재미로 봐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각종 착수에 관한 이야기를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착수와 관련되어서는 통상 2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1년, 3년, 5년짜리가 있습니다. 각종 인허가 받고 공사 개시하게 되면 몇 년 내 공사에 착수한다? 2년 내 공사에 착수한다. 그래서 2착입니다. 그런데 1착이 하나 있습니다. 방금 보셨듯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신고한자는 몇 년 내 공사에 착수할 것? 1년 내 공사에 착수할 것. 그리고 오늘 우리가 조금 이따 보실 게 있는데 통상 건물에 대한 건축 허가받게 되면 2년 내 공사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지만 공장의 경우는 혜택 주죠. 2년 내 공사에 착수하는 것이 아니라 몇 년? 3년 내 공사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면서 주민이 입안 제한한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되게 되면
몇 년 내 공사에 착수해야 된다? 5년 내 공사에 착수해야 되고 착수하지 않는다면 5년 되는 다음 날 효력 상실한다. 그렇게 공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두 개 더 공부하실 텐데 이번에 건설하는 공동택의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이라면 아파트 단지 만들게 되면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사업계획 승인 받은 자는 5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착수는 몇 년에 한다? 2년, 2착입니다. 대신 1착, 3착, 5착 세 가지 예외가 있다는 것 살펴보시고 건축신고와 관련되어서는 1년에 공사에 착수하는 겁니다. 공장은 3년에 공사에 착수해야 되고 주민이 입안 제한한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되었다면 몇 년? 5년에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그렇게만 잡아놓습니다. 내가 모르면 2착입니다. 우리는 얘만 신경 쓰는 것이죠. 얘만 신경 쓰고 모르는 건 다 뭐다? 2착으로 정리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파악할 게 있습니다. 통상 공법상 연장하게 되면 1년, 30일, 15일, 7일 이렇게 연장하는 날 참 많거든요. 그런 거 다 지키시고 연 단위로 연장하게 되면 1년 연장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딱 하나 예외 있었습니다. 2년 연장하는 것. 우리 청산리 하면 국어 시간에는 벽계 수이고 공법 시간에는 녹계 수입니다. 개발인 허가 제한 기간을 3년으로 정하게 되고 연장할 수 없죠. 녹계 수는 연장 못합니다. 기지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되거나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되게 되면 그때는 1회 2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심의 거치지 않고 1회 2년 연장하게 됩니다. 도면 한 번 2년 연장하고 나머지는 다 몇 년? 1년. 통상 연장하면 1년 연장하게 되는데 개발행 허가 제한 지역의 지정만 개발행 허가 제한 지역에 있어서만 1회 2년 범위 내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파트에서 2년 연장한다는 이야기 나오면 무조건 거부리는 겁니다. 지금도 건축신고와 관련되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몇 년 연장한다? 1년 연장한다. 얘가 2년으로 바뀌어 있으면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만 잡아내십니다. 양가로 입원에 대해서는 제키십니다. 이런 거 하면 정신건강에 해롭습니다. 3번 지나십니다. 4번 건축허가 제한 차셨죠. 여기 건축허가 제한은 최근 몇 년 동안 시험에 나오지 않는데 약간만 확인하고 지나십니다. 우선 1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해 한 줄 밑에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2번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시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계획상 필요하다 인정하면 시군 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취지만 잠깐 이해해놓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방금 보신 표현에 건축 허가 제한이란 말을 보셨는데 이번에 제한하는 것은 건축 행위를 제한하는 것입니까? 허가를 제한하는 것입니까? 건축은 이미 제한되어 있습니다. 건축 허가 받지 않고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칠갑산 노래 기억나시죠? 공밭 매든 안악댁에서 개발인이 허가받지 않고 콩밭을 매시게 되면 그분도 3년간 교도소에 가 계십니다. 그래서 이미 건축은 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제한하는 것은 무엇을? 허가를. 만약 건축행위를 또 제한하게 되면 이중규제, 과잉규제로서 위헌 소지가 발생하거든요. 이번에 제한하는 것은 뭘 제한하는 것이다? 허가를 제한합니다. 그러면 현재 허가권자는 특광 시군구청장이죠. 도의사는 사전 승인권자이지 절대 허가권자 아닙니다. 그 모든 허가권자의 상급관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고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권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라고 하면 그 밑에 있는 시군구청장 허가권자이거든요. 그들의 허가권을 제한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제한은
상권관청이 허가권자의 허가권을 제한하는 것이죠. 이해되시겠습니까? 대등한 관청은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급관청은 상급관청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 그거는 영문데요. 하급관청은 상급관청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아예 없습니다. 항상 상급관청만 하급관청의 각종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것 파악해놓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결론은 한 장 넘기십니다. 4번 제한기간 사셨죠? 건축허가 등의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이래 1년 범위 내 제한기간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기억하실 것은 2년 연장하는 것은 예외입니다. 공법상 몇 번 나온다? 딱 한 번. 개발의 허가 제한에 기, 지, 개 기반설 부담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도시군 관리 계획을 수립 중인 곳으로서 결정되어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 규정이 크게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라면 이래 2년 범위 내 연장할 수 있고 나머지는 연장하면 몇 년? 1년 연장하는 겁니다. 그러시면 됩니다. 제한기간 2년, 이래 1년 범위 내 연장한다. 그렇게만 확인하십니다. 4번 지키시고 5번 아주 나중에 심심할 때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아마 시간이 부족해서 심심할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452페이지 보시면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차셨죠? 별표는 돼 있으십니까? 양가 1번입니다. 허가권자는 다음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하기 전에 452페이지입니다. 근데 제가 줄치라고도 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건너간 것은 혼자 읽어본다? 아예 제껴버린다? 제키는 게 맞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읽으려고 하면 그냥 수업 듣고 따로 공부하는 때에도 힘들어 죽겠는데 혼자 독학하려면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저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그래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중간고사가 보통 시험 보면 책이 한 1000페이지면 500페이지가 중간고사 시험 범위거든요. 근데 데모하다 보니까 한 학기 중에 한 2주 정도 수업하고 500페이지를 시험 보면 뚝 튼지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엉뚱한 답이 나오더라고요. 엉뚱한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긴 못했지만 혼자 공부하려면 답답합니다. 아예 제키시는 게 마음 편하십니다. 예, 그래서 6번 안전영향평가 함께 보십니다. 허가권자는 다음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하기 전에 건축허가 전 가로 해놓습니다. 그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인접대지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면 안전영향평가는 기관이 실시하는 것이다. 허가권자 실시하는 것이다. 허가권자 실시하는 겁니다. 기관은 허가권자에게 위임받아 실시할 뿐 안전영향평가 실시하는 자는 허가권자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상으로 1번 초고층 건축물 2번 찾았습니다.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이상으로서 16층 이상일 것. 이번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건축물 찾으셨죠. 그래서 16층 이상이고 연 면적이 얼마? 10만 이상. 두 개 조건을 충족했을 때 안전영향평가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손가락 표시 있지 않습니까? 안전영향평가에 드는 비용은 비용 동그라미 놓습니다. 안전영향평가 의뢰한자가 부담한다. 의뢰한자 추정했습니다. 저 의뢰한자는 허가권자이겠습니까? 건축주이겠습니까? 건축주. 그래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초고층 건물을 건축해서 분양하면 큰돈 벌지 않습니까? 그 건축주가 비용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잠깐 살펴놓습니다. 현재 안전영향평가와 관련되어서는 제1호텔도 만들 때 잠실 때 싱크홀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한 적이 있거든요. 사실 잠실은 농사 짓는 데 적합한 땅이지 건물 건축하는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싱크홀 현상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초고층 건축물과 16층 이상이고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두 동 이상의 건물이 한 대지에 만들어지게 된다면 그 전체 크기는 연면적 합계로
건물 한 동의 크기에 대해서는 연면적으로. 우리 학원 크기에 대해서는 연면적이 아닌 바닥 면적 합계로. 건물 한 동 전체 크기는 연면적으로 표현하고 건물 한 동의 일부 크기에 대해서는 바닥 면적 합계로 하며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 건축되어 있다면 연면적 합계. 대지에 건물이 두 동 있습니다. 한 동만 따지게 되면 그때는 연면적이지만 하나의 대지에 이 두 개 건물이 모두 중개 대상물이 되게 되면 표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연면적 합계로. 그리고 건물 한 동의 일부 점포에 대한 거래를 하게 된다면 그때는 바닥 면적 합계로 표시하셔야죠. 우리 공인중개사 보면 참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중개 확인 설명서 작성하는 방법 아닌가요? 예, 그냥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연면적 합계가 아니라 무엇? 연면적. 한 동 크기가 10만 이상일 때 안전영향평가 대상이라는 걸 파악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걸 봐주십니다. 여기 대상과 관련되어 만약 층수가 55층이라고 하면 안전영향평가 실시해야 한다? 맞습니다. 만약 층수가 40층이고 높이가 160m이고 연면적이 8만 제곱미터라고 하면 안전영향평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층수가 3층인데 높이가 120m인데 연면적이 12만 제곱미터라고 하면 안전영향평가 대상이죠. 층수 그리고 연면적. 그래서 고층 건축이라고 무조건 안전영향평가 실시하는 것 아닙니다. 고층 건축물 중에 초고층 건축물 그리고 16층 이상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이러한 두 개의 요건을 충족했을 때만 안전영향평가 대상이라는 것 파악하시는데 작년에 상도동의 유치원 붕괴 사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안전영향평가 대상은 좀 확대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시사성 있는 문제 같은데요? 하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고 이 안전영향평가는 우리가 대상 절차에 관한 내용을 함께 공부하시면서 누가 실시한다? 소유자 하는 것입니까? 허가권자 시하는 겁니까? 허가권자가 언제? 건축 허가 전에 사전 절차라는 것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이러한 절차를 진행했을 때 비용 부담은 누가 한다? 의뢰한 자가 부담한다. 임의 규정입니까? 강행 규정입니까? 부담한다. 강행 규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약속하실 게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군 관리계획 함께 공부하시면서 이반 제한 주민 및 이해관계인이 이반 제한하게 되었을 때 비용 부담은 한번 들어보십시오. 도시군 관리계획 이반 결정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비용 부담은 임의 규정이 대부분인데 여기만 강행 규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 아니 여길 뺀 나머지 비용 부담은 비용 부담 하게 할 수 있다. 다 임의 규정이거든요. 그걸 하게 해야 한다. 강행적으로 바꿔놓게 되면 죄다 틀린데 여기만큼은 의뢰한자가 비용 부담한다. 강행 규정이라는 것까지만 잡아놓습니다. 신기한 게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또 세 번 정도 들으시면 당연히 들은 느낌이 있으시고 문제 보면 당연히 잘 푸십니다. 차이점이 있긴 있지만 한 번씩 들어보시는 걸로만 해주십시오. 나머지 안전영향평가와 관련되어서는 다 제끼십니다. 다음 페이지에 7번 안 합니다. 8번 안 합니다. 그리고 9번만 하고 쉬었다 할 겁니다. 9번만 하고 쉬겠습니다. 예, 9번입니다. 한 3분이면 끝납니다.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받은 자가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게 되면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취소해야 한다. 가로 해놓습니다. 임의 규정이다. 필수 규정이다. 필수 규정입니다. 이래 해당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인정되면 1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년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리고 1번입니다. 허가 받은 날부터 2년 내 2년 추놓습니다.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한 줄 밑에 공장 차시였죠. 가로속의 공장. 공장은 3년. 공장 3년 추놓습니다. 공장은 건축허가 받은 날부터 3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건축허가 취소하
나와야 한다. 특혜 인정된다라는 걸 파악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법정기간 내 착수했지만 공사료가 불가능한 경우, 불가능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착공신고 전에 경매 등의 방법으로 대지 소유권 상실하고 그 소유권 상실한 날부터 6개월 경과한 경우로서 공사 착수가 불가능한 경우 6개월 동원해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만 잠깐 살펴놓습니다. 우리가 방금 보신 건축허가 취소는 건축법령에 위반하게 되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무리한 건축공사 도중에 인명피해 발생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사람 다치거나 사망했다면 취소해야 한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제1호텔도 만드는 때에도 인명피해 꽤 많았거든요. 대신 그게 언론에 유출되게 된다고 하면 공사 중단해달라고 하는 반대 여론 심할까 봐 언론을 좀 통제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대규모 공사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인명피해가 실제 많이 발생합니다. 필수 취소사유가 아니라 임의적 취소사유라는 것 확인하셨습니다. 그러면 언제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지 2, 3은 6입니다. 건축허가 날부터 2년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공장은 3년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 것, 착공 신고하기 전에 경매 등의 방법으로 대지 소유권 상실하고 그 상실한 데부터 몇 개월, 6개월 지나 공사 착수가 불가능하면 취소하여야 한다. 어차피 결론은 2, 3은 6입니다. 대신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건축법은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완화되고 있다.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년 전에 건축허가 받았는데 올해 공사에 착수하게 된다면 안전상의 문제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취소하여야 한다.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종로구청장께서 일본 대사관 있거든요. 일본 대사관이 4년 전쯤에 건물 철거하고 6층 건물 신축하겠다고 종로구로부터 건축 허가 받았는데 3년 동안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종로구청장이 건축과 취소하였습니다. 그래서 통상 건물의 경우는 허가 받은 날부터 2년에 공사에 착수해야 되고 정당한 사유 인정되면 1년 연장할 수 있는데 1년 연장 사유가 일본 대사관 바로 앞에 소녀상이 있거든요. 소요일마다 집회를 가지는데 그것 꼴보기 싫다고 해서 그동안 공사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딱 4년차 되든 지난주에 일본 대사관의 건축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여기에 근거한 시사성 있는 문제라고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대사관 이야기 아니었으면 열심히 수업할 생각 없습니다. 그냥 2, 3은 6으로 끝날 방풍인데 그 대사관 건물은 공장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 받으려부터 최대 몇 년, 3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건축과 취소할 수 있다입니까? 취소해야 한다입니까? 취소해야 한다. 그래서 일본 대사관 측에서는 이번에 차별 대우받았다고 그걸 행정소송 내겠다고 하는데 결론은 뻔합니다. 이게 임의적 취소사유라면 재량권 남용으로 파악할 수 있지만 법에 반드시 취소하라고 돼 있죠. 소송하면 아마 일본이 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하는 것 WTO에서 패소 판정 나왔다고 하던데 계속 패소 판정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꼭 한번 보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법정기간 내 공사 착수했지만 건축주가 부도 파산하면 공사료 불가능하죠. 해당 지역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우범지역으로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으로 건축과 취소하여야 한다. 땅 없으면 건물 건축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6개월. 결국 건축과 취소 사유는 2, 3은 6입니다. 2년, 3년, 6개월. 이 말 보게 되면 취소하여야 한다. 쉬었다 하십니다. 네.